한 번 더? 한 번 더? 장준아, 그 말을 하지 말지. 그 말이 이렇게 슬픈지 몰랐다. 그래, 그럼 지금부터 알려줄게. 그래, 해보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. 준아 형, 형 때문에 우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야. 괜찮아? 안 괜찮아. 오빠랑 이제 어떻게 되는 건데? 봉우리, 봉마루 이제 네 오빠 아니라며. 어? 못 들었어? 한 번 더? 내 물건에 손대지 말고 나가요. 잠깐이면 돼. 나가 있어.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내일부터 정식 출근하려고 했는데 내 자리 영영 뺏길까 봐. 내 발이 잘 안 떨어지네. 뭐지? 차 대표님 잘린 거야? 뭘 잘못했다고? 봉우리 씨, 아까부터 왜 계속 거기 있는 거야? 네? 아, 네. 내 생각에는 영업 쪽이 좀 잘 맞을 것 같은데? 뭐 그래도 정 여기 남아있고 싶다면 사무실에 자리 하나 마련해 줄게. 기껏 한다는 게 내 자리 뺏는 거야? 야,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다. 너 잘 알잖아, 이 자리 원래 내 자리라는 거. 유치하게 왜 이래? 유치? 뭐가? 난 재밌는데 일은 원래 재밌게 즐기면서 하는 거지. 이게 재밌어? 장준아, 자동주, 정색하고 덤벼들면 금방 지쳐. 네가 이 자리 정말 다시 차지하고 싶으면 페이스 조절 잘해. 그리고 유치하다는 건 말이야, 이런 게 정말 유치하다는 거야. 주워. 싫은데? 장준아, 말투만 따라한다고 차동주 되는 거 아니야? 소원이만 한번 해봐. 대신 할 거면 제대로 해.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거 한 번에 무너뜨리지 말고. 괜찮아요. 신경 쓰지 말고 스케줄을 맞춰서 일 진행하세요. 보스,
우리만 두고 가시면 어떡해요? 나 대신 사무실 지켜줘요. 곧 돌아올게요. 봉우리 씨, 내 때때로 됐네. 이제 내 비서예요. 가자. 보스! 보스! 대표님! 그냥 나와버리면 어떡해. 다시 가. 둘이 마음부터 풀어. 나보다 오빠 더 잘 알잖아. 화가 나서 그러는 거야. 좀 지나면... 자동주! 비사 뭐 이래. 들어줄 거 아니면 문이라도 좀 열어줘. 오빠가... 장준아 빼고. 네 자리 어디야? 좋네. 차 대표. 봉우리 씨 자리는 어디예요? 어. 더 좋네. 어떻게 된 거예요? 쫓겨났어요. 불편하시겠지만 본부장님이 좀 봐주세요. 쫓겨난 사람 얼굴 치곤 막내. 아, 저 본부장님 아이디어 좀 훔쳐도 돼요? 메이크업쇼에 사랑하거나 떠나거나 컨셉 쓰고 싶은데. 얼마든지. 내 마음만 훔치지 않는다면. 좋았어. 엄마 하지 마. 여기 또 올리네. 또 올렸어. 아이 근데 손바닥에다 같이 붙여 먹어. 막무이 너 가. 너네 집 가서 먹어. 왜? 왜 우리 어머니 일 시켜? 가. 어, 얼른 닦고. 그 다음에 저 빨래해요, 빨래. 계속 움직여. 계속. 아, 너 자꾸 왜 우리 어머니 힘들게 일 시켜? 하지 마. 어머니 일 좀. 아니요. 영규야. 응? 대고 움직여야지. 정신을 안 놓는디야. 야, 너 나 글자 좀 가르쳐 줘. 뭘 대고 써야지 침에 좋다는데 뭘 숭충 알아야 쓰지. 에? 그럼 어머니 이따 나하고 차동주 씨 집 갈래? 물고기 글자놀이 되게 재밌어. 거기를 왜 가? 원수의 집을! 놈의 집이 말도 않고 가면 못 쓰는겨. 아니야. 차동주 씨가 난 아무 때나 와도 된다고 그랬어. 물고기 밥도 주고 얼마나 재밌게 놀아주는데 불나오는 모자도 주고. 어머니 차동주 씨 되게 착해. 그래 알아. 착혀. 이후 모진 놈이 세상 못지게 살까 싶게 착하더라. 그러니까 너라도 자려. 왼수 놈 최진철 아들이라고 미워 말고. 너도 자려. 어머니 좀 내가 엄마. 할게. 엄마 얼음 띄워가지고 나 미숫가루 한 잔만 줘. 신혜 너 가. 미워 너 미워 너네 집 가. 여기 우리 엄마 집이야. 노나가. 엄마 응? 다리 아픈데 좀 괜찮아? 아우 치맨데 병원 안 가봐도 괜찮겠어? 아이고 이 짝도 정신이 나갔는 모양이네. 또 뭔 일이요? 아유 이름 무슨. 엄마 나 마루 보니까 엄마 생각나더라. 예? 신혜야 너 마루 봤어? 마루가 집까지 얻어놓고 같이 살자는데 내 새끼들도 너무 커서 그런지 낯선 거 있지? 에휴, 대체 자식이 뭐야? 엄마는 뭐고? 너 이리 들어와 봐. 무려줘! 아우 자! 어머니. 어머니. 엄마!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. 어머니. 못지게 된겨, 응? 솔직히 말이야. 아, 뭘. 엄마 보러 왔다니까. 말 아냐? 왜 때려? 나 이제 귀한 몸이야. 그리고 엄마도 이제 좀 품 있게 좀 굴어. 걸핏하면 때리고 욕하고. 그게 우경 차기 회장 할머니가 할 짓이야? 엄마. 마루가 엄마 보러 승철네 닭집까지 왔었다면서? 그래도 키워줬다고 정이 좀 들었나 봐. 엄마, 나랑 마루한테 가자, 응?
마루가 영국 몰라도 엄마 말은 좀 듣지? 응? 그치? 왜? 나 끌고 가면은 네 새끼가 맴돌리고 너 받아줄 것 같냐? 응? 시발이지. 불쌍한 네 새끼 가슴에다가 불 질르지 말고 그냥 모른 척 내비둬. 인자라도 예민으로 터고 싶으면. 응? 어떻게 그래? 그 독한 놈이 엄마라고도 안 불러. 내가 지를 어떻게 낳았는데. 나 마루만 안 낳았으면 이러고도 안 살았어. 우경보다 더 큰 회사 가서 잘 나가는 비서로 돈도 벌고 시집도 가고 잘 먹고 잘 살았어. 엄마, 엄마 가서 말 좀 해줘. 내가 지 낳느라고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. 나 마루 낳을 때 아파서 죽을 뻔하는 거 엄마도 다 봤잖아. 응? 나는 못 자. 아니요. 아니야. 말해도 소용없는 거 아닐게. 아니요. 엄마, 나 죽는 거 보고 싶어? 어? 엄마가 말 좀 해줘. 어? 제발, 엄마. 신혜야. 네 새끼가 왜 그러는 줄 알고 싶으면 그냥 나를 봐. 뭐? 네가 네 애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. 무식한 애미. 아무것도 해준 거 없는 이 애미. 보기만 해도 구질구질하고 지긋지긋한 애미. 차라리 죽어 없어졌으면 좋을 것 같은 이 애미. 그거에 너한테는 나고 마루한테는 너요. 아니? 나 엄마랑 달라. 엄마는 원래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았지만 나? 마루만 안 났으면 그렇게 안 살았어. 나 엄마처럼 무식하지 않아. 구질구질하지도 않아. 너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? 그러니까 엄마가 마루한테 말 좀 해줘. 어? 나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살아. 억울해. 나 너무 억울해. 어? 엄마, 너무 억울해서 엄마 딸 미치고 팔짝뛰다 죽을 것 같아. 어? 엄마 나 억울해. 어? 신혜야. 억울해. 신혜야. 신혜야. 엄마. 신혜야. 신혜야. 엄마, 나 억울하다니까. 나 이렇게 비참하게 버려버리고 지네들끼리 잘 살게 나 못 냅둬. 나 억울해 엄마. 아이고. 신혜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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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울해. 신혜야. 억울해. 억울해 엄마. 억울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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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혜야. 신혜야. 나 억울해.